안녕하세요, 꼭지비의 꾸골입니다. 일단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주말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이다! 뭐야, 너 누구야? 저를 사칭하고 다니는 오리들이 있었군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지비의 꾸기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정량게임은 뽑고 까재 끼고 또 뽑고 까재 끼고 또 뽑고 까재 껴도 질리지 않는 가챠뽑기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재밌는 가챠뽑기를 가지고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주 야물딱지게 까재 껴보도록 하며 하며 오늘도 한번 가챠뽑기 시원하게 한번 뽑아볼 텐데요. 이 친구들은 어떤 시리즈냐, 바로 오후 5시의 애니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아무튼 이 제품은 3월 신제품이고요. 이 안에는 총 5가지의 피규어들이 꼭꼭 숨어 있습니다. 가격은 하나에 2,000원씩 주고 샀고요. 총 9개를 뽑아가지고 9,218,18,000원이 들어가야 돼요. 와따리 비싼 그. 가챠뽑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중복이 껴져 있죠. 5가지를 다 뽑기 위해서 9개를 뽑았고요. 총 4개의 중복이 나왔네요. 4,28,8,000원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뭐 그래도 뭐 5가지 다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덜 화나는 그런 부분이죠. 눈 회이크다! 열받아 죽겠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 오늘 한번 하나씩 개봉해가지고 한번 쫙 한번 스캔해서 5가지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까재 껴보도록 하죠. 후비 출발. 자, 오후 5시 애니멀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캡슐 시작이 반이라 그랬는데요. 시작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개봉 박두. 아우, 흰 고양이. 자, 첫 번째는 흰 고양이입니다. 뭐지 이거 얼굴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밥그릇을 이렇게 얼굴에다가 감싸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하얀 고양이고요. 얼굴이 얼굴 완전 귀여워. 오, 완전 고퀄리티인데 여러분들.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깔끔해가지고 기가 막히네. 이렇게 아주 이쁘장한 고양이 얼굴이 이렇게 숨어져 있었네요. 회색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있습니다. 파묻고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털 같은 것도 이렇게 다 표현해놨고요. 그 다음에 귀여워. 발 보세요, 여러분들. 분홍색 발. 고양이 발은 이렇게 분홍색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강아지 발은 까만색이잖아요. 저희 집 동천이도 까만색 발인데 고양이들은 이렇게 분홍색이어서 고양이 발이 진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이렇게 깜찍깜찍한 아주 고퀄리티 고양이가 등장했네요. 어때요, 여러분들? 비슷한가요?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캡슐 어떤 동물이 나올지 개봉 박두. 비글. 두 번째는 주정뱅이 강아지입니다. 근데 이거 이 친구 비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닥터드레인가? 아니, 닥터드레 아닌데 닥터피쉬 물고기고 닥스훈트. 맞아, 닥스훈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귀엽지요. 근데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술에 취할 리는 없고 술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요. 손에는 이렇게 고퀄리티 콜라병을 이렇게 들고 있고요. 머리에는 이렇게 넥타이를 주정뱅이들 한다는 그 넥타이를 매기 술 취한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얼굴은 너무너무 고퀄리티여서 와, 기가 막히고요. 진짜 자고 있는 것 같고 몸은 이렇게 퍼질러져 있습니다. 근데 자는데 똥을 싸네. 꼬리고요. 그 다음에 뒷모습을 보시면 그 뒷모습은 뭐 그냥 칙칙한 색깔, 그냥 까무잡잡하게 생겼고 엉덩이가 살짝 쳐졌네요. 조금 늙은 강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닥스훈트 이거 분양받으려고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가가지고 동찬이를 분양받아왔죠. 푸들 동찬이를 분양받아왔는데 동찬이 어디 갔지? 동찬아 어디 있니? 여기 있네. 너도 퍼질러 자고 있니?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렇게 귀여운 닥스훈트가 두 번째로 나왔네요. 자, 세 번째 캡슐 어떤 동물이 나오지? 개봉 박두. 시바견. 자, 세 번째는 시바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바견. 아주 시바견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일본개죠. 일본개 중에 시바견이라고 있는데 저번에 옛날에 보드게임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시바견이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봤었는데 진심 리얼 엄청 겁나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빠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맥주 한 잔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시바견이 나왔는데 얼굴이 좀 몇 대 두드려 맞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근육질인데 얼굴이. 요 두피 부분 보시면 요 맞박 부분
붙이면 왕자가 있어요. 오, 머리를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고퀄리티고요. 상당히 부드럽게 생겼네요. 근데 뭐 질감은 그렇게 부드럽진 않고요. 뭐 그렇게 까실까실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맥주는 아주 고퀄리티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오, 그렇지. 고양이 발바닥이랑 다르게 강아지 발바닥은 이렇게 까만 까무잡잡 까망색이죠. 그리고 꼬리도 너무너무 귀엽고요.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등이 살짝 굽은 이렇게 씨바견이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저도 씨바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욕하지마! 자, 네 번째 캡슐 어떤 동물이 나오죠? 개봉 박두! 똥! 어우, 길고양이! 자, 네 번째는 길냥이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길냥이 같은 색깔의 고양이가 나왔는데요. 이 친구 색깔이 그냥 똥입니다. 식사하고 계셨던 분들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뭐 일본술인가봐요. 이 술을 이렇게 건네는 그런 고양이인데요. 근데 얼굴이 조금 약간 섬뜩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퀄리티는 너무너무 좋고요. 얼굴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음영 같은 거를 잘 해놔가지고 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등 뭐 이런 프린팅도 아주 예술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괜찮은데 살짝 섬뜩해가지고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네요. 자, 다섯 번째 캡슐 어떻게 나올지 개봉 박두! 뭐야, 또 고양이! 자, 다섯 번째는 아주 아주 이쁜 또 고양이입니다. 와, 이 친구 진짜 이쁘다. 그쵸,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온 고양이 중에 가장 이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색깔이 약간 캐러멜 마키아토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색깔인데요. 얼굴이 진짜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이라인 살짝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약간 섹시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이쁘장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괜찮. 아무튼 이 친구는 이렇게 손에 무슨 그릇에다가 이렇게 와사비 같은 거 아니면 초록색 토사물 같은 거 이렇게 주물떡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그릇이 이렇게 떠져 있네요. 이 손으로 이 반대쪽 손으로 그릇을 좀 잡고 있었으면 조금 더 고퀄리티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꼬리는 이렇게 살짝 말아 올렸고요. 발바닥을 보시면 발바닥 역시나 귀엽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더 허여벌근한 분홍색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이쁘네요. 이 친구는 진짜 이쁘다는 표현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번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나머지 4개입니다. 4개 이 친구들 중복일 텐데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빠르게 까보도록 하죠. 개봉박두! 중복이고요. 개봉박두! 중복이고요. 개봉박두! 중복이고요. 개봉박두! 중복이고요. 개만 4마리 나왔네요. 개판! 짜릇!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오후 5시에 애니멀 두 번째 이야기 신제품을 한번 까짓껴봤는데요. 이렇게 총 5가지의 피규어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흰 고양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씨바견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카라멜 마키아토 고양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길냥이, 그 다음에 닥스훈트까지 이렇게 5개가 전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개판이네요. 아무튼 애완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뽑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오늘의 장난감 여기서 끝!